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 이후 촬영했었던 22번을 맞추는 비법이라는 캐스트처럼 9평 22번 속에 들어있는 개념의 본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평에서 제시된 표현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개념,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리가 올해 수능의 킬러들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9평 22번을 녹여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미 끝났고, 그럼 캐스트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평의 22번 문항은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1스텝은 주어진 GX에 대한 해석, 뒤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 뒤에 있는 저 함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해석해내고 저 함수를 읽어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같지만 사실은 미분계수가 아닌 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현의 기울기. 이두 가지의 개념이었고,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의 값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GX가 연속이기 위해 fx가 어떤 그래프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지, 곱한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가 조건에 들어있었고, 그렇게 그래프가 결정된 다음에는 호흡이 길어졌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그래프와 그리고 뒤에 있는 리밋의 식의 값이 0이 될수 있는, 앞에 주어진 fx-3과 뒤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될수 있는 x들을 집중해서 잘 골라내는 것. 미분계수의 정의, 즉 평균 변화를 극한이라는 그 식의 올바른 이해, 곱한 함수의 연속성,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 함수는 함수 값이 0이어야지만 곱해진 덩어리 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어. 곱한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마무리, 3차 그래프의 최종적인 결정.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조건의 순서에 딱 맞게 사용이 됨으로써 그림같이 풀리는 문제였어. 6평 22번을 누구나 맞히는 비법을 촬영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평가 문제는 빔 프로젝트가 선생님 눈을 때려서 살짝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평가 문제들은 조건의 순서가 즉 문제풀이 순서다라는 걸 믿고 이 조건이 나한테 사용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조건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놔야 그 다음 조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조건이 개념적으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조건이 끌고 가는 대로 행위를 다 해야지만 그 다음 조건을 받을 수 있어. 다 읽고 사용하거나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건의 순서대로 멱살잡이로 끌려가듯이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거거든. 그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9평 22번에 박스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저 표현, 저 표현이 수능에 살짝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H의 0 플러스가 0 플러스가 아닌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표현에 관한 개념 먼저 확인하고 문제풀이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놨고, 위에 있는 1번 그래프는 좌우 대칭인 fx야. y는 절대값 x로 그려놨어요. 좌우 대칭인 저 꺾인 점을 가지고 있는, 미분 불능점을 가지고 있는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그 f 함수에서 이러한 식의 값이 존재하느냐,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고. 이 꺾인 자리에서 이러한 식의 값이 존재할 거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꺾여 있어? 저 자리 미분 불능점이야. 미분 불능인 자리야. 미분 불능인 자리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 미분 불능, 거기에 미분계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이 식의 정의는 분자의 y값의 차이가 있고 그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만족시켰으나 교과 과정에서 약속해진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야. 미분계수도 결국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안에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미분계수까지는 못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평균 변화의 극한 구조는 만족시켰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미분 불능인 점에서도 이 식의 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 존재한다면 얼마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식의 값은 극한 값이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보자.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 그 값이 극한 값일 테니까 h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h와 마이너스 h는 h가 오른쪽, 마이너스 h가 왼쪽. 그래서 h, fh와 마이너스 h, f의 마이너스 h가 0의 좌우 대칭인 두 점을 찍을 거고 그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 즉 현의 기울기는 그래프를 좌우 대칭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두 점에 만들어지는 현의 기울기는 0이 된다는 거지. 우극한 0이야. 근데 h가 0-로 간다 하더라도 h가 0-로 가면 이번에는 h가 음이니까 0 왼쪽에 마이너스 h가, 아니 플러스 h가, h가 음수야. 0 왼쪽에 플러스 h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h가. 이렇게 원래 h가 0 플러스로 갈 때 플러스 h와 마이너스 h가 찍혀있던 점이 h가 0-로 가면 반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현을 만들어내는 두 점은 아까 우극한일 때 찍었던 두 점이나 좌극한일 때 찍는 두 점이나 같은 두 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현의 기울기는 어차피 0이 된다는 거야. h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점점 그 h 마이너스 h 간격이 좁아져서 원점을 향해 간다는 건데 그렇게 다가갈 때도 두 점이 좌우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h 마이너스 h 또는 플러스 h 마이너스 h 이렇게 다가갈 거기 때문에 현의 기울기의 목표도 역시 0으로 유지될 거다. 0 바로 근처에서 0 플러스 0 마이너스 h 두 점을 잡아도 좌우 대칭성이 유지돼 있어서 기울기는 0일 거다라는 거예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0이야. 그죠? 이 식의 값은 존재하면서 얼마로 존재해? 좌우 대칭인 그래프였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두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울기값 0으로서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h에 0 플러스라고 잡아줘도 0이었던 거고 h에 0 마이너스로 줬어도 0이었던 거야.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h가 0으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주어져 있어도 미분 불능점으로 다가가는 두 점일지라도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서 이 식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요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이 값은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위에 들어간 h와 마이너스 h, 밑에 들어간 2h와 마이너스 h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좌우 대칭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좌우 대칭이 아닌 두 점으로 들어갔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h가 0 플러스일 때의 두 점과 0 마이너스일 때의 두 점이 결국 같은 두 점이라 하나의 현을 만들었지만 좌우 비대칭으로 들어가면 h가 0 플러스일 때 2h는 오른쪽에 이만큼 두 칸 떨어진, 마이너스 h는 왼쪽으로 한 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현을 만드는 두 점은 얘랑 얘지만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현을 만드는 두 점은 2h라는 점이 왼쪽으로 길게, 마이너스 h가 오른쪽에 짧게 해서 h가 0 플러스일 때는 2h 마이너스 h 이렇게 두죠. h가 0 마이너스일 때는 2h 마이너스 h 이렇게 두죠. 현을 만드는 두 점이 다른 점이라는 거지. 이유가 뭐야 그러면? 좌우 비대칭인 h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x와 플러스 2x로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프가 비대칭이어도 들어가는 h-h 정의역이 대칭이면 미분 불능인 지점에서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면 그럼 우극한일 때 찍는 두 점이 만드는 현? 0은 아니지만 2분의 1로 있고 좌극한일 때 들어간 두 점, 오히려 이쪽에 h야. h고 마이너스 h일 때 두 점을 이은 현의 기울기 2분의 1로 똑같은 값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있다. 그래프가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들어가는 h-h라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오른쪽으로의 증가값, 왼쪽으로의 증가값,
그 차이에 해당하는 좌우 들어가는 값이 대칭성을 갖추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현의 기울기의 극한은 0 플러스 0 마이너스 같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한다라는 게 결론이야.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는 거냐면 구평 시작점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fx가 있을 때 마음이 급하죠? 네, gx가 f의 x-3과 이러한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식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게 시작점인데 원스테블 선생님이 이미 필기를 해놨거든요. fx 함수가 있고 gx는 그 f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와 뒤에 있는 요 식의 곱인데 이 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위에 있는 두 함수 값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절대값 fx라는 f를 꺾어놓은 함수에 절대값 fx라는 새로운 함수에 x 플러스 h와 x 마이너스 h가 들어간 임의의 x에 대해 플러스 h와 마이너스 h인 좌우 대칭인 증가분이 들어가 분모에 2가 없어서 2를 살짝 보정해주면 여기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죠. 어떤 함수에? 절대값 f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에 꺾어놓은 함수에 3차를 꺾은 절대값 f 함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저 식은 꺾었다라는 건 미분 불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미분 계수의 2배라는 값을 가지는 거고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미분 계수의 2배 즉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꺾여 있다면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여기가 만약 x라면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의 2배 x가 연속적으로 쭉 변해갈 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의 2배 x가 연속적으로 변해갈 때 첨점이 되기 전까지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미분 계수의 2배 하고 오다가 첨점인 자리가 되면 그 첨점이 어떤 첨점이냐면 3차를 원래 이렇게 이 자리가 이 보라색 직선인 미분 계수를 가지던 자리였는데 그걸 확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좌 미분 계수가 좌우 대칭으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치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 그래프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진 것처럼 알파를 꺾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좌우 대칭인 직선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꺾여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그 절대값 x가 미분 불능인 자리에서는 이 식의 값은 방금 봤듯이 좌우 대칭이야. h가 0 플러스로 가면 알파에 엄청 가까운 양쪽 두 점 플러스 h와 마이너스 h를 이은 두 점 사이의 현의 기울기인데 꺾어서 만든 미분 불능점이기 때문에 좌우 접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대칭성을 갖추고 있고 선생님 이게 멀리 가면 비대칭이잖아 함수가 아니 h가 0 플러스로 갈 때니까 알파 근처를 보는 거지 거기서 좌우 대칭인 직선인 것과 다를 바 없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값 즉 0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함수가 미분 계수의 두 배이거나 미분 가능하면 어차피 미분 계수가 되니까 미분 불능점에서는 0이 돼 이걸 해석하면 뒤에는 정말 별거 없어요 근데 이 해석에서 구평에서는 이걸 0 플러스로 줬지만 이거 0 플러스여야 되나 꼭?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죠?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0이든 들어간 값이 플러스 h 마이너스 h 좌우 대칭성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냥 h가 0으로 갈 때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냥 h가 0으로 갈 때라고 하면 왠지 그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실은 평가원에서 예전에 3점짜리 문제로 기니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고 그걸 우리 에센스 파이널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기역니은 디귿에서 묻고자 했던 포인트는 이 값이 아니라 이 식의 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어요. 3점짜리로 출제가 됐는데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저 식의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에서 미분 불능점을 딱 주면서 이 자리에서 이 식의 값이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띄고 0으로 갈 때라고 줬거든. 저게 왠지 0으로 갈 때라고 주어지면 존재 안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잖아, 느낌적으로.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좌우 대칭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존재해.
알겠죠?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했었다. 그리고 이 시기 가지고 있는 그 무게, 이 시기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교과 과정에서 미분계수랑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시기야. 평균 변화의 극한은 맞지만 미분계수는 아니야.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미분계수와 같은 값이 되지만 미분 불능인 자리에서는 미분계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시기이기 때문에 미분 불능 자리에서마저도 시계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요거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H가 0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0으로 가는 거였어도 이 함수는 유지된다. 됐죠? 자, 여기가 원 스텝이었고 여기에 들어있는 풀이나 문제를 직접 풀어내는 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과 문제 풀이 순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관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알파에서 꺾이면 그 꺾이는 자리에서는 함수값이 제로가 될 거라 뒤에 있는 리밋 이하 덩어리 함수가 불연속 지점에서 꺾인, F가 꺾인 지점에서 불연속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하 조건에서 우리에게 GX는 연속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 두 함수가 곱해진 새로운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 근데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 지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 불연속이야? F가 함수값이 0이야. X축을 찍고 지나가는데 그때 스무스하지 않고 뒤집었을 때 첨점이 될 수 있는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그런 X 자리에서는 불연속이야. 이 PX는. 뒤에 있는 저 덩어리 함수를 PX라고 놔봤어요. 리밋 이하 함수를. 그러면 PX가 불연속인 그 자리에서 연속 함수가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연속의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 시간에 많이 했을 거지만 함수값이 0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F함수가 이 자리에서 꺾여 있다면 하향을 보세요. 하향함수 FX가 알파에서 뒤집어져서 절대값 FX인 노랑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불연속 함수인 거고 PX는 PX가 이 자리에서 불연속이라면 FX라는 이 하향 함수가 3만큼 평행이동해 와서 함수값 제로인 상태로 곱해줘야 되니까 앞에 3 전에 F는 함수값이 제로였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함수값이 제로일 때 얘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얘가 여기서 지나가면 여기도 꺾여서 불연속점이 될 테니까 PX 입장에서는 그럼 F가 이 앞에도 또 와서 함수값 제로가 되는 절편을 또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꺾인 건 앞에서 또 맞고 여기서 꺾인 앞에 계속 하다 보면 절편이 무한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뒤집어져도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지 미분계수가 아니 첨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fx는 여기서는 뒤집어져서 꺾일지라도 여기서는 뒤집어져도 안 꺾일 접점이어야 된다. 해서 fx 함수가 알파에서 지나가고 알파 마이너스 3에서 접해 라는 이 투 스텝이 박스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식에서 박스 읽기 전에 충분히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해놔야지만 gx가 연속이기 위해서 아 얘가 저렇게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니까 그 자리에서 얘가 연속인 함수라 함수값이 제로여야 되고 그런 얘기는 꺾일 자리에 앞에 3 앞에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 F를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 나 조건에서 GX가 0이 되는 즉 두 함수가 곱해진 값이 0이 되는 각각이 0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보면 PX 함수는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미분 계수의 2배. 미분 불능인 자리에서는 0. 그러니까 미분 불능인 알파 이미 하나 들어가고 미분 가능인 자리에서 미분 계수 제로. 뒤집어진 노랑 보면 원래 F가 미분 계수가 제로였던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거고. F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초록. 거기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네 개가 결정해서 그래프 확정. 됐죠? 자, 이렇게 3스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6평 22번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비법이라고 찍어 올린 캐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조건을 읽고 여기서 할 거다 하고 미분계수의 정의, 조건 읽고 함수에 대한 판단, 연속, 곱한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나서 마무리 연산. 이런 3스텝의
구조로 킬러 문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 9평 이후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수능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거야.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과 온라인의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가,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지금 22번을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설명했지만 공통문항 선택과목의 문항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조건 하나하나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라라는 아주 분명한 지시를 하고 있었고, 그 미분계수의 정의, 진짜 시작하는 너무 중요한 그 미분계수의 정의, 모두가 다 알 것만 같은 그 미분계수의 정의, 그것마저 정확도 있게 자연스럽게 갖고 놀 만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어요. 선생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문제들을, 뭐 새로운 문제들을 풀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적응력을 키우는 거 당연히 맞지만, 6편 끝나고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은, 내가 문제를 못 푼 이유가 실전력이 약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제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방금 선생님이 지금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에 에센스, 수트 에센스를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올해 수능에서 공통문항의 초고난도 문항을 만들 때 원래 미적분,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연관 선택 과목이니까 원래 미적분의 30번을 만들 때에 확 어렵게 만들어야지 라고 할 때마다 나왔던 표현, 이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된 이 표현, 요거 출연할 수 있다. 3, 4차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개념을 대충 알아서는 절대 손댈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9평 22번 선생님 저는 이렇게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찍어서 풀었다, 그게 먹히는 건 9평까지일 거예요. 수능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과 대충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한 완벽한 검수가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풀 수 있었던 건 9평까지일 수 있어. 아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인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낄 텐데,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건 그 시기 가지고 있는 뜻, 그 시기에 연관된 개념,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 진짜 아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사설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 해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미분계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저 식의 뜻을 사설 문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도 개념적으로 정확도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수능은 개념에 바닥을 치는, 진짜 너는 끝까지 아냐? 라고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정말 와장창 깨질 수 있다. 정말 무서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 9평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각각의 교훈이 있었는데, 일단은 9평 22번을 통해서 6평 22번 이후 찍었던 캐스트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긴 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